먼저 화재 원인에 대한 수사본부의 종합 판단은 화재 당일 현장 지하 2층 2구역에서 08시경부터 시작된 근로자 A씨의 산소 용접 작업 중 불꽃이 천장의 마감재 속에 도포되어 있던 우레탄 폼에 착화가 되었고 초기에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추결 상태인 무염연소 형태로 천장과 벽체에 우레탄 폼을 타고 점차 확산됐으며 산소 공급이 원활한 각 구역의 전실 출입문 부근에서 유염연소로 출하된 후 대부분의 천장과 벽체에 도포되어 있던 우레탄 폼을 타고 가면서 화염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는 판단입니다. 화재 당일에는 평상시보다 약 두 배가 많은 67명의 근로자를 투입해서 지하의 2층에서 옥상에 이르기까지 동시에 많은 종류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둘째,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수칙 미준수입니다. 화재나 폭발 위험 작업의 동시 시공,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 안전관리자 미배치, 화재 예방과 피난교육 미실시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에 소홀했습니다. 셋째, 안전을 도외시한 설계 변경과 시공입니다. 최초 계획과는 다르게 결로 방지를 목적으로 방화문 설치 공간을 벽돌로 쌓아 폐쇄함으로써 대피로가 차단되었고 5개 철제 비상계단은 외장을 판넬로 마감함으로써 지하 2층에서부터 시작된 화염과 연기의 확산 통로가 되었습니다. 넷째, 화재 현장의 구조적 특성입니다. 화재 발생 건물은 복층 구조이고 화재에 매우 취약한 우레탄 폼이 천장과 벽체에 대부분에 도포되어 있으며 엘리베이터 통로 3개와 계단 4개는 화염과 연기 확산의 통로가 됨으로써 화재는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확산되었고 탈출구는 막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수사 사항과 향후 계획입니다. 수사본부에서는 우선적으로 화재 발생 원인과 인명피해 책임이 있는 공사 관계자 총 2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하였으며 그중 책임이 중한 2명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공사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와 여재 수사 및 기존의 잘못된 공사 관행에 대한 법 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사본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중대범죄로 인식하고 책임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함으로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